드디님 만병통치약 비늘기술 와 첨탑 백소 꽃샘수위 하나 넣어놓을까? 아 붕대 감을걸 붕대 왜안 감았지? 로봇이 붕대를 왜 감어 열안 빠지게 쿨링 안 된다. 라우저르 크림 반갑습니다. 빠빠빠빠 잠깐만. 궁금해 어니 파워 카드를 사자. 수면방이기 때문 정상입니다. 아, 나이사라서 희귀 카드 주지. 왜 이렇게 가져갈 게 없죠? 하위모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하위모 집어넣고 연코스트 카드를 조금 모아볼까? 나이사라서 하위모 좀 많이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학계의 정설. 뭔 놈의 변성이요? 아우, 변성 노답 쓰레기 진짜. 변성 삭제해라. 놀라운 진실. 변성은 이미 상향을 먹은 적이 있다. 변성아 미안해. 아니 쓰레기야 미안해. 부채 하위모 또 나왔죠? 연코스트 카드 더 넣고 하위모 덱으로 가자. 소비 넣을까? 축전기도 있는데 핵분열도 잡을 수 있잖아. 아니 근데 하위모 아 넣자. 터보도 넣어야겠다 그러면.
편향이다. 잠깐만, 덱이 좀 이상해졌는데? 하위모 한다며? 하위모 한다던 나는 어디에 있지? 만통의 편향까지 개꿀. 이제 뭐더 넣을 것도 없지. 편향된 것은 이 결함 로봇이지 제가 아닙니다. 터보 편향 소비도 업해야 되고 편향도 업해야 되고. 아니 이걸 신성을? 만통은 니 가냐? 아, 이러면 좀 애매해지는데. 킹시 시작을 지금 써볼까? 아, 만통 편향이. 다음 턴에 20댐 들어오잖아요. 다시 시작 안 쓰면은 희망이 없네. 됐네. 이번 턴에 저거까지 쓰면 되겠다. 대충 축전기 쓰고. 내기구체 어디 갔죠? 다 했네, 다 했어. 대충 소비나 강화하고 드로우 싶고 이러면 되나? 써지? 치약이 있는데 써지가 필요할까? 신성 캐리오. 허미, 뭐야 이게? 뭐냐고 이게?
아이고 참나. 내돈 갖고 꺼져 이 자식들아.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31천하님 반갑습니다. 어둠 어디 어둠을. 아 잠깐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씨. 아니 축전기 안 사도 되는데 왜 샀지? 하이랜더 깨짐. 근데 너무 탐났어요. 썩은 고구마가 사람 때린다. 소비도 강화해야 되고 서부도 강화해야 되고 강화해야 될 게 참 많네요. 포션 먹어도 피격이죠. 아 잠깐만. 아 편향에다가 빼야 되는데. 헷갈림. 아이고. 이거 부상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아귀 저금통 버퍼. 상점이 나오자마자 저걸 쓰긴 쓸 텐데. 어흑. 망령 방송. 병법서. 아, 이번에도 편향
치약이랑 같이 못 쓰네. 답도 없네. 뭐 이렇게 답이 없지? 으아, 소비 써야 되는데. 망했다. 이거 보통 망한 게 아닌데. 방패병은 힘 올라도 딱히 상관없긴 한데. 치양님 그립습니다. 매돌 역학. 역학이 왜 이제서야. 역학 편향이면은 니들 다 어? 끝이야 임마. 어? 나왔다면 말이지. 뻔해. 왜 안 나오냐? 돌겄네. 역학 갖고 와. 드로우색. 이렇게 간단한 걸. 탐색이다. 서지 하나 넣어놓을걸. 버프 안 쓰면 죽잖아. 전기야 크악. 저거 저거 노답이네. 버퍼 수비 안 하면 사망입니다. 근데 딜 안 넣어도 사망 엇비슷하게 간. 전기 역학이 너무 그지같이 나왔어. 아니! 하... 게임 그지 같아서 못 해먹겠네. 드로우 역 같아. 섬탑이 섬탑했을 뿐.
울려. 1도에서 이제 거리 하면은 이제 점프기로 간답니다. 점프기로 간되는 대신에 가능해짐. 파워카드 저렇게 돼 있으면은 보스는 잡을 것 같긴 한데. 자기는 자야 되나? 가면 차야 되나? 애매하네. 앉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터보 탐색 치압 편향. 이제 냉기고체 싸우면 돼. 딱 어둠 고체도 나왔네요. 어둠 존버하다가 한 방에 끝내면 되겠다. 어둠 존버하다가 이중시전으로 끝내죠. 느리지만 확실하다. 아, 냉정함도 쓰면 되는 건데. 구체를 밀자. 이중 시전 나오면 끝. 지금 끝이었네. 소주. 띠딤. 킹규의 광선. 뭐야 이게?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아, 역학이랑 버퍼.
이거를 서지 편향을 할 수가 없네. 코스트 많아서 좋네요. 편합니다. 능속 광기 원포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전기 하나 더 쓸까? 까마귀이긴 한데 어차피 약간 점수랑은 담을 쌓았어 지금. 약간 지금 상황이 점수가 많이 나온 편은 아니라서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 증기 6학 언제 오냐? 에, 답도 없다. 역학놈. 전기 역학 지독하게 안 나오네. 사일런트가 쓰는 칼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저거 막 이세계 사일런트 아니야? 사일런트 절망편. 연막탄. 치약 반통 아니지. 치약 편향을 지금 가져올까? 그러면 수비가 되나? 수비가 6방어, 꽃샘 수비가 7방어 되네. 되네. 발부딪힘. 얘는 냉기만 잔뜩 쌓으면 될 것 같은데.
저금통을 키울 생각이 딱히 없었는데 또잘 크고 있네요. 창공지는 메아리? 일단 뽕맛은 메아리지. 반박 불가. 만통. 아유, 불가침 좀 넣지 마라. 이거는 버퍼로 막자. 적금 깰 수가 없네요. 상점이 없어. 나 메아리 가져오고 싶은데 못 가져오네요. 저것도 어차피 막을 수 있어. 버퍼로. 아니, 언제 나와? 편향 맨 밑에 있는 거 역겹네요. 메아리도 맨 밑에 있어. 이제 메아리 쓰고 그냥 편안하게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레디만 해도 이기는데 뭐. 라이안 하님, 반갑습니다. 이지했다. 서지는 필요 없겠지? 진풍 넣어놓을까? 까마귀 키우기 여실? 나중에 저거 뭐냐. 이미 점수는 글러먹었기 때문에 욕심 그득그득 채우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쉬게 봤네. 축전기는 왜또 나왔지, 저거? 소비로 돌려야 까마귀가 화를 안낼 텐데. 얘네들 잡다가 죽는 거 아니야? 저거 집으려고요. 저거 뭐야? 역학이랑 치약 가져와야겠죠? 낚시했는데.
도갈 편향 하나 더 하실? 나 어차피 욕심되기잖아. 욕심 그득그득. 꽉 눌러 담자. 수비 카드가 없는데. 치약 편향. 편향. 날아오른다 밀집. 잃어버린 체력을 채울 수가 없네요. 폭풍은 필요 없지 않을까요? 터보. 빙하가 왜 이제야 나왔을까? 빙하 전천 심호흡까지 사도 되겠다. 아귀 저금통 알차게 썼다. 너무 알찼다. 비밀 기술. 아, 핑신 게임 이건 아닌 듯. 태의 상태가 아 변성. 아이 뭔 자가술이야. 에이 뭐 시덥잖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어떻게 편향이 이렇게 안 나오지? 미친 게임. 편향 좀 나와라. 할 거 다 했다 이제. 이제 편향 하나 더 쓰고 48뎀. 맞고도 남죠. 52뎀. 맞고도 남습니다. 편향 두 번 쓰면은 감당이 안 돼. 대리굿. 근데 뭘로 때리지? 혼돈이라도 쓸까? 축전기 더블로 쓰면은 괜히 까마귀 힘만 오를 것 같은데.
냉기 두 개, 아니, 암흑 두 개, 어둠 두 개. 어차피 지금은 뭘 해도 이겨서. 갑자기 어둠 가득해지네. 크크, 어둠, 크크. 이중시전으로 한방에 끝내자. 크크, 어둠. 나이사라서 점수는 잘 나오기는 하네요.